마지막 할터 양파놓고 감자 놓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나마스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no? 아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올려 먹어라 Al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손목에 승냅을 이용하거라 유쇼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오우 땡큐 땡큐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하트가 운 여러분 좋아 라이브 착한 콘서트. 네. 아 약간 쌀쌀한 날씨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아 여러분들은 이 쌀쌀한 날씨를 즐길 줄 아는 맞습니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 아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추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대라면서 아 저렇게 백댄서로 탐나는 분들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 정말 즐겁게 놀고 계시는 거죠? 아 정말. 새우젓처럼 아주 그냥 벌쩍벌쩍 뛰고 아주 맛있고 그냥 아주 그냥 신선하고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네네. 너무나 즐겁고 네네. 행복합니다. 아 2008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럼요. 예, 정말 우리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예전에 이제 배를 대면서 새우젓의 어떤 여기가 어떤 본토였죠. 네 맞습니다. 새우젓하면 여기였는데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새우젓과 배는 들어오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정박돼서 그럼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또 어떤 의미를 좀 계속 이어가는 뭔가 서울에 새우젓 축제 있다는 거 굉장히 뭔가 아주 새롭고 설레고 맞습니다. 또 이걸 또 잘 또 이어주시는 우리 또 마포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미친 듯이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맘대로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놀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한번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아서 시원하게 소리 지르는 노래 한번 갈 텐데 네. 원음 씨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노래 춤을 좀 추셨다면 네네. 두 번째 노래도 춤을 추실 수 있음과 동시에 네. 목소리도 한번 질러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 카레였잖아요. 네. 카레 먹자, 카레 마시다, 카레 짱이다 뭐 이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노래 야 맥락이 조금 비슷한데 네. 저희 노래 중에 아 가슴이 답답할 때 네. 듣는 마 아 여기 웅성웅성 되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삼겹살이나 이렇게 느끼한 거 드셨을 때 이렇게 투명한데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니까 한 잔 딱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음료가 있는데 뭘까요? 뭐야?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 맞습니다. 저희 노래 중에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유 무슨 노래 제목이 사이다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가사가 온통 사이다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어떻게 한번 같이 도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다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허리를 지으시면서 이 추위를 이겨내시고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몸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갑자기 가사가 너무나 쉽다고 해서 마이크를 그냥 디밀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는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노래. 자, 네. 연습 한번 바로 한번 가보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오우 오우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요렇게 하시면 이 노래 완창하신 거예요. 예, 물론 뭐 다른 가사가 쭉쭉 나옵니다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요 사이다 나올 때만 냅다 사이다 하시면 아주 시원한 노래가 될 것 같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살기 좋은 마포회사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이다처럼 뻥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사이다 축제가 이렇게 신날 일입니까? 아, 정말 최고입니다. 와. 네,
아 정말 춤사위가 굉장히 각양각색. 아, 우리 어르신들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보면서도 야 내가 왜 저렇게 못했지? 왜 나는 어르신들한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뜨겁게 함께 즐겨주셔서 노래하면서도 계속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노래 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 곡 또 마지막 시간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재밌는지 자기가 내려가시라고 자기가 제일 아쉬워하시네요. 네. 어떻게?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이제 보통 가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예. 일단 마지막 곡입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곡이 쫙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물러 저쪽으로 쫙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음킥으로 된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예.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걸 이따가 보내주시면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올라와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딱 이게 되면 이게 앞뒤 다 잘라내고 하면 어머 노라존을 이렇게 착한 콘서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어 왜 이렇게 마포시 이렇게 인기가 많어 이렇게 약간 포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래요? 네! 함께 가주실래요? 네!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한 우리 네. 마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새우젓처럼 아주 짭짤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고 그냥 저희 오늘 컨셉이 약간 그런 겁니다. 새우젓에 절여진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배추가 배추. 새우젓하고 잘 버무려져가지고 맛있게 익은 김치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희의 꿈이라고 있다면은 약간 네네. 뭐 그런 거죠.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17회 이제 새우젓 축제 때도 또 왔으면 좋겠고 이제 18회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뭐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또 허가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긴 오늘의 이 느낌들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거 SNS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샵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샵 놀아줘 샵 재밌었어 샵 내년에 또 왔으면 좋겠어 샵 너무 좋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 새우젓 축제가 더욱더 멋진 축제 아주 그냥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제 15% 내일 모레까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네네. 양질의 정말 검사의 검술 거친 정말 최고의 새우젓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맞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거죠. 여기가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본거지입니다. 여기에 네네. 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홍보 많이 해주시고 내일인 것처럼 그냥 내 가족일인 것처럼 같이 신나게 한번 웃고 떠드는 시간 계속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한번 여러분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마포 서울의 중심이죠. 서울의 중심인 마포. 서울은 또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갑시다. 슈퍼맨! 새우젓
무조건 찾아뵐 거고요. 예, 진짜 여러분 앞으로 꾸준히 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내년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새우젓처럼 맛깔난 무대를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새우젓이라고 노래 하나 만들어볼까요? 아, 좋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래갖고 예, 여러분들 저기 마포구청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네네.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해주셨던 앵콜 간절히 요거 한번 가야 되겠죠. 네네. 새우젓 굉장히 김치나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면서 어떤 그 염도를 조절하면서 맛있게 염도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말 멋진 어떤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이 사회에서의 정말 필요로 한 그래서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힘들어하는 동생들을 손을 잡아 쭉 끌어가고 맞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선배를 또 동생처럼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져 온 게 이 건강한 지금 마포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마포에 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들이 왠지 이 노래와 조금 결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 곡 저희 노래 형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음악 주세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세상에 혼자라 느낄
자샤.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다같이 다같이 젊은이세요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아이고.